남성 호르몬 검사 안내. 영어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 남성 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생산되는데,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정자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생산은 30세에서 4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신체의 대사 활동이 저하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며 복부 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성욕이 감소하거나 성기능이 저하되고 불안, 우울 등 정서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 검사는 혈액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 부족해진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제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